아니, 아니 동방 한 명인데 왜 나서 네가 머리 맞춰주신 거야? 왜 금강무력이란 거 아니야? 아 코디야? 아니 또 이제 머리도 만져주시고 또 이제 같이 또 영상도 또 찍는 거 도와주신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영상 찍을까? 그냥 네가 이렇게 맥그리거 하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게 제일 꿀잼이야. 아니 진짜 죽방만. 아니 그게 꿀잼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영상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맞죠? 그게 제일 꿀잼이지.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보자. 자 일단은 성균이가 말했던 예, 3경기 정말 잘 준비했다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위치가 네. 이게 테란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그가 이제 역서 그 오버가 맞서치잖아요. 그러면 마린에 대한 그 압박감도 뭐 심심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뭐 23학하나 그런 거에 대비해 21학하나 되게 빠른 러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나는 영호가 이 맵에서 입구를 막을지 안 막을지 궁금했는데 입구 막아요? 어?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상관없어요? 안 막아요. 나도 안 막거든. 영호랑 나랑 토받는 게 있네. 네? 왜냐면 원래 용호 형이 막았었는데 존나 짱날 때가 많아 이 맵이. 어, 막았었는데 이제 좀 그 썩 아무래도 좀 뮤탈 뜨고 나서 서플라이 디포 두 개 날아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조일장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운영식의 야 운영식의 꼬운 운영이에요. 꼬운 운영. 아 꼬운 운영이다. 트위스트 운영입니다. 트위스트 운영. 트위스트 운영. 진짜로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그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꼬았어요. 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조일장 선수가 진짜 준비 잘했대요 이번 판. 영어는 좀 어때요? 노멀합니까? 아 그냥 뭐 무난한 그냥 뭐. 그 이영호 선수의 장기를 보여줄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장기. 가장 이영호다운. 이영호다운. 이 내가 이영호다. 내가 이영호다. 내가 이영호. 글래디에이터에서 여기서 도와줬을 때 개발력겠네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요. 네,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맵 거기다 줬는데 네. 글래디만 이겼어요. 아 좀 많이 이겼어요? 역시 저그맵 맞네요. 이 전쟁이 과연 어떤 경우에 개저그맵. 아 영호가 저그전 여기서 성적 좀 빡센 거 알죠? 영호가 이 맵을 안 좋아한다 했어. 아까 전 인터뷰 사전 인터뷰에서 나도 이 맵 내가 이 맵 빡세다고 하니까 나보고 존나 퇴직증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 맵 조금 좀 빡세다니까.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영호가 초중반에 테란이 좋아요. 진짜 빡세다니까. 살짝 테란이 안 좋을 뿐이지. 합치세요. 어 잠시만요. 왜 여기만 서치하고 왜 어, 뭐야? 아 그냥 앞마당만 보고 빠지네. 아 이거는 그거야. 뭐요? 야, 어차피 안쪽이면 내가 들어가도 견제할 게 많이 없고 대신에 상대가 12시에서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걸 들어칠 수 있으니까 상대라도 빨리 그걸 쳐야지 상대 압박을 주니까 그렇게 한 거네.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2시 쪽에서 SCB 먼저 들어가야지. 근데 이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9시에서 원벨업 더블인 건 대충 알 수 있지. 어차피 앞마당 커맨드가 없었으니까 생더블에 안 들어올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또 1시 쪽은 가지 않겠죠. 한신은 오버로드 있으니까.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는 한 번만 중요한 건 일장이 형이 준비한 플레이 하기엔 자리는 괜찮아. 아 자리 좋습니까? 오. 이 자리가 괜찮. 야 일장이 형이 준비한 빌드 자리가 좋다. 아 뭔지 알겠다. 어 이러고 선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하이브 가가지고 뭐 퀸 뽑겠죠. 같이 세요. 이게 아니고 3회 3회 3시에 핍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말도 안 했잖아. 오 3회에서 3시에 일단 피네. 일단 3회에서 3시에 펴요. 빌드가 3회에서 밖에다 핀 다음에 오 이거 핀 이유가 뭐죠? 일단 이거 핀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맵 자체가 좀 저게 다 영원덕이고 이영호의 진짜 서대인데 마린 메딕 존나 빡세잖아요. 그치 누가 막아도 어. 대신에 그냥 저기는 언덕이라서 썬큰 양쪽으로 가면 막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갓을 빠르게 먹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조금 꼬아요 거기서 이제. 오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죠? 해줬어요? 네. 그렇죠. 뭘 해줬어요? 아씨 아니다 이거 셋이 먹었다고? 어? 연습 때 셋이 먹었다고? 아 진짜로? 셋이 먹고 뭐 했는데? 나 저러고 설레포 그 다음에 설러코도 하고 뮤탈도 하고 어좀 오케이 알겠어. 못하는 게 없네. 아 진짜 셋이 먹어줬어? 아 근데 바꿨네. 영호 형 빌드 바꿨다. 아 원래 뭐였는데요? 어 이거 원래 선앤배거든요. 선앤배 야 당연히 3회 이 새끼는 연습 안 넣어준 100%야. 왜 이러지 않아? 왜? 너도 지금 순간에 딱 느꼈을 거야. 진짜 절됐다. 왜? 3회 처리를 밖에다 비벼 테란이 어. 원래 2배로 악화합니다. 원래 선앤배는 본진 3회 탄태하고 어 그렇지 당연히 2배 악화하는 건데 씨발 그걸 어 누구야? 누구세요? 아 네 어 네? 3회에서 본진 한번 지었으니까 선앤배 했겠지. 밖에 남혔지?
아폈지! 아폈지! 아니 골드러시에서 저렇게 했다고. 아 선발업이네. 아 근데 뭐야 나간다. 아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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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아, 봤다 봤어 봤어. 그럼 안 나와서 본거 맞죠 바로? 선발업 아닌데? 선발업이야? 네. 선발업 아니에요? 빌드 선발업도 안 했는데. 아, 근데 뭐야 레어 아니 근데 왜 암마나파스 아직도 안 올라와요? 네, 화창기지 쪽에다가 드론 붙이고 그다음에 어, 대 선발업이네. 선발업 이 형 나 나랑 연습했을 때 살짝 다르네. 어 이러면서 럴거가네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왜 안 내가 이것도 선발업도 해줬어요. 진짜 했어. 주영이 뭔지 아 주영이 뭔지 알아요? 일장이 형은 나랑 할 때 선발업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인구수 막혔어 지금 일장이 형. 뭘 막혀 주영이. 아니 합의까지 쳤어요 니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장이 형은 나랑 연습했을 때 선발업도 했었는데 그때 막 마인드는 뭐냐면 저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SCB 한번 나오게 하고 펑커 받게 하고 그러면서 압박 주고 자기 운영하려고. 아 고운 운영이 이거구나. 아니 근데 원래는 글래디는 저렇게 안 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했는데 글래디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선앤배였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이러면 솔직히 테란이 엄청 좋거든요. 난 솔직히 이거 난 별로 안 좋아해. 선발업 하는 거 별로 추천 안 했는데 이거 자기가 뭐 연습을 더 하면서 아 근데 이거 투베러 나가면서 여기 상큼 짓게 하고 이게 선앤배여야지 저글링 왜냐하면 어, 봐봐 좋아, 좋아. 저글링도 뽑았는데 상큼까지 막았어. 어. 당연히 안 좋은 거. 오, 야 그래도 아 아우 움직임 되게 좋은데? 지금 저글링 움직임이? 어, 아 이 두 발을 잡았어야 돼. 근데 입구에 이제 아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 안 좋아. 왜냐하면 저글링도 많이 찍었는데 선크까지 저렇게 막는다? 근데 또 선실도 막아야 돼. 그럼 선크이 몇 개야? 다섯 개야. 손바로 저글링인데 선크이 다섯 개면 이거는 게임 못 이겨요. 아니 이러고 난 뒤에 조일장 선수 운영한 게 이건 왜냐면 아니 엄청 불리해요. 빌드가 뭐냐면 이게 선러커라서 이렇게 조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뮤탈 할 거면 이렇게 선바로 저런 식으로 안 했어. 근데 럭커의 경우에는 어차피 뮤탈은 9뮤탈 이상 찍어야 되지만 럭커는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와이? 자기 성급 깔아놨기 때문에 커졌어요. 왜? 아 진짜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선큰도 다섯 개인데다가 이영호 선수가 그다음 스캔으로 선러커인 거를 봤어요. 그럼 터렛 안 지어도 되죠. 근데 투베럭에서 피토리로 올라가서 테크도 존나 빨라요. 그러면 그냥 테크 한 마리씩 와가지고 쪼이면 게임 터져요 그냥. 맞습니까? 내 손이 지금 좀 부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저 오버로드도 아, 오버로드 저기다 세웠었나? 지금 테라 스타프트 올라가는데 선러커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 아직도 안 올라가요. 좀 터졌어요 이거는. 아 이거 빌드 하이브 아니에요. 어? 아 하이브 아니라고요? 퀸입니까? 퀸이네. 아니, 하이브를 가는데 퀸 아니야. 그러면 하이브 가는데 하이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려요. 아니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긴 어? 안 좋아요. 왜냐면 저 오버 잡힌 것도 사소한데 저 존나 큰 게 사실 썬큰 이렇게 많이 깔고 할 건데 리브 찍고 할 건데 오버까지 잡히면 안 되는데 그것도 존나 컸고 중요한 게 어 그래도 트럭크 빠졌다. 러커가 이거 좀 잘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테란한테 너무 아 근데 이거 싸워키겠다. 가면 안 된다. 돌려야 돼. 이러면서 언더 다시 러커 잡아야지 앞쪽에. 그치. 아, 근데 움직임은 좋은데요 지금? 조일정 선수? 이거 스타러커 이거는 사실 좀 뻔하다. 이것도 아 근데 영호가 투베로 팩한 게 좋아요. 아 왜요? 아니 투베로 팩한 게 같아요. 그러니까 테라 입장에서 좋아요. 아 그치 완전 판단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나는 이 맵에서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3회 처리한 다음에 저기 갔는데 벙커를 박았다. 벙커를 박으면 실미 이럴 거. 투베럭 아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심리전 위주의 게임을 해줬는데 아니 너가 하면 어쩌라고. 아니 지금 일체 형 준비하는 어 잠시만 스톱루크 제발 목해야 된다. 아니 와아 씨발 스킨 프리고 뭐 말했잖아 이거 좀 뻔하다고. 언덕이랑 잘못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이득 안 되는 거. 어 그래도 잘 빠졌다. 어. 아 근데 움직임 지금 좋아요 지금 조일장 선수. 일장이 형 솔직히 병력 움직임 좋은데 아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딱 돼서 탱크 한 마리씩 보면 끝난다니까. 근데 여기 뮤탈 찍잖아요. 근데 뮤탈 와도 테란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테란 지금 되게 부유해요. 근데 저거는 완전 타이트하단 말이야 지금. 업글도 안 찍히고 디파일러 마운드도 안 가고 지금 다 생략하고 아 저 추가 탱크 끊어야 되는데 일장이 형 추가 탱크를 아 존나 아다리 안 맞았다. 저거를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드랍까지 아... 아... 그래도 뮤탈 나왔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투 탱크는 너무 빡세다. 맞지? 투 탱크 너무 빡세다. 아 나 우리 일자리 형인데 왜 선발업 패지가 의도지네. 원래 선발업으로 나가는 거 안 했는데 어 그래도 뮤탈 보고 좀 약간 당황한 거 맞겠죠? 아니요 저 드랍 팀이 그러면 알죠?
유탄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그냥 내린 다음에 그냥 다 참여하는 게 낫겠다. 원투 접촉을 칠 필요 없겠다. 러커 숫자 많지 않다. 탱크를 때려야 되는데 무탄이 탱크를 하는 하고. 오 탱크 그래도 하나! 어 못 때려! 무탄도 생각보다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아 탱크만 찍어 죽이면서 어떻게든 네 아니 탱크 잡으면 맞겠네 일단 막았어. 아 왜 안 써? 탱크를 잡아야 된다. 막았어 이러면 됐어. 근데 이게 뭐야 그 뭐요?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랑 네. 디파일러를 생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뮤탈리스크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다 체력도 빠지고 소모도 시켜놨기 때문에 테란의 본질을 못한단 말이죠. 네. 테란의 본질을 털라고 이거 뮤탈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일자격 실수만 안 했으면 그레이트 스파이어 찍었을 거거든요. 아이고 아깝다 진짜. 아니 아니 뭐해 빼빼빼빼 아니 그레이트 스파이어 안 찍어놨나? 원래 가디언 가는 겁니까? 아, 원래 그레이트 스파이어 찍어요. 가디언은 가든 안 가든 안 가든 자기가 선택이고. 어 찍었네. 아 근데 너무 늦다. 그리고 가스 여유가 지금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가스 여유도 많이 없고 계속 압박을 느끼니까 적의 입장에서. 이거는 디파로 막아야 돼요. 디파일로 마운드 완성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마린 바디 왜 이렇게 빨라? 아 근데 저거 가져봤어 이거. 아 디파일러가 떠야 돼요 디파일러. 자 여기에 테크가 좀 하나 있고. 네. 자 그래도 디파일러. 오 야 그래도 아 존나 크다 저거. 아니야 괜찮아. 아 이거 디파일러 안 뜨나? 빠르게 끝나야. 자 저 병력을 안. 안 뜰 것 같은데 디파일러? 자고요. 어 떴다 이제 떴다. 아이고 디파일러 없어. 가디언 뮤탈 캐 가! 와 됐다 아 뮤탈 빨리 가 일자기 형 제발 뮤탈 9시로 빨리 가 어 그래 탱크 짤? 아 뮤탈 빨리 가 와 근데 잘 막았는데요? 미네랄은 지금 되게 많아요. 미네랄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제 하면 돼요. 천천히 업글 하면서 충실하면서 죽으면 안 돼 이거. 아 한 마리만 죽어 가디언 가 피 빠지면 다 가디언 그렇지 아니 가디언 왜 안 갈까요? 아 자원은 많은데 지금? 아 근데 뮤탈이 아! 아 그래도 안 잡혔어.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잡혔어. 아 이게 일장용이 원래 근데 가디언 잘 안 찍긴 하거든. 왜냐면 영호가 어차피 내 가디언을 체크할 걸 알고 잘 안 찍어. 연습 때 가디언을 안 찍는 식으로 연습했는데 이거는 약간 즉흥적으로 빨리 찍었어야 돼. 즉흥적으로 찍었어야 돼 이거는. 아 원래 안 가는 건데 원래는 가디언 안 찍는 연습을 했는데. 근데 이미 여기 자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적은 입장에서 이제 할 게 딱히 없어요. 이런 박스죠. 사카스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이빌드의 장점은 여기 삼가스 먹는 게 되게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삼가스 먹기가 지옥입니다. 아 사실 이제 그 빌드의 단점을 일장이 형은 처음에 저렇게 불판도 한번 시간 끌고 그 다음에 가디언 가는 척 하면서 오히려 레이스 찍게 한 다음에 가디언을 안 찍고 이 자리에서 원래 준비한 거는 이거 가디언 가는 척 하면서 원래 드랍업 빨리 하는 게 준비한 거였어요. 아, 원래 드랍을 바로 본진으로 드랍 가면서 삼가스 천천히 먹는 거. 아~ 그걸 준비했는데 영호가 탱크로시 했잖아. 탱크로시 했으면은 즉흥적으로 가디언을 빨리 9시 언덕에서 빨리 했어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아 이러면 이거는 가디언 너무 늦었어요. 이거 완전. 그 지금 디파일러 럴커도 지금 마인 있을 거라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멀리 못 나가요. 지금 삥 돌아서 가야 돼. 아 이거 가디언이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 지금. 아 나는 딴 공부를 했고 왜 선발 왜 했지? 선발 진짜 나는 선발 너무 쫄아서 한 건가? 아니야 쫄은 게 아니라 저건 오히려 자기가 압박을 주고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려고 좋고. 근데 적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주도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태산 입장에서는 적이 오히려 편하거든. 그냥 적은 딱 이거야. 빌드는 내가 만약에 질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편하잖아요 저게. 심리적으로 편하고 빌드는 내가 저도 심리적으로 먹고 들어가겠다라는 거. 적에 자기가 조금 부유한 느낌이 선발이면은 테크가 늦으니까 좀 테크를 늦게 올리니까 그게 좀 부자 같아 보이는 거죠. 부자 같아 보이는. 근데 사실 테크가 느리니까 결국에는 잡혔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꼬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딱 진짜 냉정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8대 2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기형이 준비한 그림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다른 그림이었는데 이영호의 그런 또 빠른 탱크 압박 거기에다가 초반에도 사실 선발님이 아무튼 좀 약간 잘 막히면서 원하던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 거기에다 오버도 한 마리 그것도 그 타이밍이 엄청 크거든요.
영호 형은 지금 딱 자기 그림이야. 자기 그림. 아, 아 드론 또 잡았어. 자, 네 지금 이거는 자기 벌처 다 죽어도 네. 지금 11시 대단한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개멘붕이겠는데요? 일장형 멘붕이야. 내가 봤을 때 일장형 멘붕이에요. 머리 좀 하얘졌어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뭐 드랍도 준비했었는데 가디언에 가스 써가지고 드랍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여호의 압박이나 여호의 그런 빌드라든지 이런 타이트함이 너무 빡세니까 그러니까 저그가 자기 연습을 어떻게 했어도 그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영웅의 이런 플레이가 너무 빡세. 와 그리고 사카스도 간단하게 말할게요. 네. 다른 테란들보다 반박자 더 빨라요. 지금 반박자 계속 와 아, 이건 드랍도 안 돼요. 왜냐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뛰어나가지고 중요한 건 이 드랍은 분명 연습 때 준비했던 드랍은 타이밍이 아니죠. 와 일단 데뷔도 다 돼 있고 중요한 건 이 드랍 자체가 지금 몇 분 전에 사실 연습 때는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초반에 너무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로 대회 때 이런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이밍대로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디파이너 하나 타있긴 한데 이거는 카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드랍이 만약에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거든. 이 서플 게임 엄청 좋은 드랍 자리인데 지금 영호가 데뷔를 다 해놔서 지금 이 정도로 또 아머리도 또 저기 밑에 다 있었는데 잉우스도 아직 그 레드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레드존이라고 서플 아래쪽에다가 많이 깨놓고 그 테란의 멀티 한 군데 그러니까 안, 들어왔네요 레드존. 아 일장이 형이 진짜 이거 와 이거 초반부터 상대 빠른 탱크 압박 자세라고 지금 사이즈가 빡셌는데 저도 이득은 많이 봤는데 드랍은 솔직히 드랍 자체도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이거 서플이랑 아머리랑 막 엄청 잘 깼는데 예. 저그가 다 가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딱 터졌을 때 다른 곳에다가 서플라이드 다시 지어놓는 거 엄청 잘해요. 아니 근데 이거 또 추가 드랍 가긴 가거든요? 여기에 디파일러만 타 있으면 파 럭커 저거는 조합만 하셔도 괜찮아. 아 근데 위로 가면 안 되는데 서플 아... 아니 서플로 가야 돼. 지금 1업 아닙니까? 아... 자, 어려워 러커 있던데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가 한 군데 아 근데 밑에 서플라이 쪽이 떨어져서 서플라이 아머리를 당겼으면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살짝은 흔들리는데 진짜 딱 이랬으면 좋았겠다. 샤카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상태였으면 울트라 준비하고 울트라로 11시를 그냥 무고 찍어놓으면 마인드가 알았다 하고 밀 수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영호 형도 살짝 말렸어요. 살짝 말렸는데 살짝 말렸는데 중요 포인트야 그거야. 이게 저거 사카스 아까 영호가 그 드론 3마리를 억지로 잡은 게 그게 지금 엄청 큰 포인트입니다. 그 해처리가 많이 지어졌다 그러면 지금 좀 달라졌겠죠 양상이. 와 근데 그 와중에 SCB 두 마리 와 세영공 근데 이 영호는 그런 사소한 거 움직임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근데 일단 또 가요. 여기 디파일러 잘 타있으면 그렇죠 러크 들어가야 돼. 러크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좋아요 드라고. 아 근데 저글링이 돈이 없다. 돈이 돈이 없다. 그래도 11시 그래도 11시 11시 끼우면 이기는 거 아니야? 6시도 있는데? 근데 인구수가 아직 150이라서 아니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가스는 존나 많은데 돈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아니 너무 많다 여기에. 이길 수 있어. 아니 디파일러 하나만 딱 왔으면 되는데 아 이거는 못 밀린다. 9시 아까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밀고 인구수 요런 그치 여기 또 본지? 지금 계속 못 꺼내대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 그리고 본진 선수 아래쪽에 서플 다 모여있는 곳에 좀 떨어지면은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살짝 말렸어요 지금. 그치 아니 지금 영호가 좀 약간 말려가지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데 멀티 다 돌리고 조일자 할 수 있다 조일자. 아 근데 여기 아, 근데 지금 저글링으로 가면 안 돼. 디파이너랑 같이 가야 돼. 9시 보내다가지고 9시 무적을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9시 아 여기 일자 가면 안 돼. 이거는 일장이 형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본진 드랍을 추가로 가면서 그치 지금 마린이 없는 9시를 근데 많어! 저건 많은데 아니 이거 좀 마린이 있는 곳을 가지 말고 없는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아 여기는 계속 가면 안 돼. 여기는 좀 뭐라고 저건 형 혹시 업그레이드가 몇 업이지? 이거 저글링 잡았다 이거. 와 좋아 와 이겼어! 이거 저글링 이긴다 이거. 저글링 업이 지금 좋기 때문에 저글링 2업인데 야 잠깐만 저글링 2업인데 테란 아까 공인업밖에 안 그치 이겼어
이러면 저글링 존나 세요. 벌써 다 때려잡아요. 야, 일단 야, 이겼어. 11시 이겼어. 조일장 이겼어. 아, 끝났어. 지금은 견제할 시간이 없어요. 와, 계속. 와! 이거 12시 못 막아. 12시 커맨 뛰었어. 못 이겨. 이제 끝났어. 인구수 역전이야. 인구수 역전이야. 한시 돌아가. 한시 돌아가. 한시 드론 다 채워져 있나? 봐야 돼. 아니, 한시 그냥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있는 거 자체가 아니야. 아니 근데 영호가 드랍에 진짜 많이 당했어. 드랍. 어. 제가 말했죠. 조일장이 준비한 빌드. 영호를 상대로 글레이디에이터 왠지 이길 것 같다. 말했죠. 글레이디는 왠지 이길 것 같다. 맞아. 자.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말했잖아요. 글레이디는 이길 수 있다고. 야. 아니 근데 진짜 부유하게 갔어. 해처리를 잘 늘려놨어. 어. 이게 4시에다 해처리 잘. 지지해! 얘들 준비 잘했다고. 야! 새끼야 못 이긴다고 할 때. 아니, 좋다고. 근데 테란이 좋았어. 어, 테란이 엄청 좋았던 걸 봤는데. 어. 아니, 근데 계속 드랍 가는 게 유효했어. 진짜로. 어, 드랍을 계속 가서 한 번 막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가지고 피해를 진짜 많이 줬어. 내가 말했어. 와. 진짜 자리가 저 자리가 드랍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딱 자리가 진짜 좋았어. 근데 그게 예술이었어. 다크서만의 럴커. 그치. 그게 계속 시간 벌어줬어. 근데 어. 보통 적은 손이 꼬이면 다 못 세워가잖아요. 맞아. 그냥 막 주워놨는데. 이거를 진짜 잘. 와 이거 아니 근데 이 경기를 진짜 재밌었는데요.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완전. 계속 조금씩 하다 역전 한 번에 된 거라가지고. 네. 와 근데 초반 출발 되게 불리했거든요? 그치. 어 진짜 한 8대 2 수준까지 갔는데. 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1, 2세트에서 1장 명이 많이 잡았으면 이게 풀세트 접속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치. 솔직히 투원 같은 경우는 딱히 변수가 많이 없어요. 저가 그냥 운영 실력으로 이겨야 돼요. 맞아. 진짜 실력으로 이겨야 되거든? 아. 만약에 투원을 1장 명이 진짜 준비한 그런 좀 운영으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진짜 5세트는 일정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드랍 오는 거 다 대비돼 있었는데도 그래도 어 뚫었다. 와 대박이다. 그것도 컸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제일 컸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공이 없대면 그래도 좀 빡세잖아요 저 입장에서. 근데 공이 없으면 뭐 약간 별거 아니다 메카닉 쪽.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야 아니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2대1까지 만든 사람이 연보성 형밖에 없었거든요. 결승에서. 네, 연보성 형밖에 없었는데 일단 1경기 땄습니다. 2대1로. 네. 2대1로 땄다고. 2대1로 땄어요. 이거 만약에 2대1까지 만들면 풀세트 가면 또 크로싱필드이기 때문에 크로싱필드 저거 괜찮아요. 네. 와. 아니 상황 자체는 진짜 이 2대1 상황. 와 근데 상황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영호가. 근데 이 경기를 이렇게 조금씩 역전했다. 그쵸. 근데 경기력은 좋은 거야. 이용호 상대 이렇게 역전하는 건데,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에 정신 차린 것 같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오늘 다 누가 본 것 같아, 진짜. 궁지에 몰리면 약간 이제 뭐라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으니까 기적이 기지를 발휘한 거지.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가 살렸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진짜 살렸다. 그러니까 진짜 현재 글레이비가 저런 플레이하기 또 좋은 또 지형들이고. 야.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저 혼자 했으면은 아예 몰랐을 텐데 둘이 있으니까는 와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싹 다 아네 여러분들 맞죠? 어 감스 형님 재평가라고 하는데 어저께 감스 형 가르치면서 어떤 느낌? 아니 어제 뭐 저글링을 자꾸 강화를 하더라고. 강화를 하는 거는 어쩌고. 업그레이드 존나 좋아해. 업그레이드. 아니, 보니까 뭐 어이가 없는 거야. 아, 그치. 왜냐면은, 원래 평소에는 강화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삼삼업 바로 존나 하지 않아. 20분도 안 돼서 다 찍거지. 강은빈님이랑 했는데, 레전드 찍었어, 어제. 뭐. 아니, 계속 뭐, 캐논롯이나고 미봉관광 당하다가, 강화 잘해가지고, 빠른 강화 빌드로. 빠른 강화 빌드로. 게이트가 해처리에 3배가 더 많았는데 게이트가 밀렸어요? 아 진짜? 강화를 잘해가지고 존나 웃기네 씨가. 아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3경기는 진짜 재밌었어요. 네, 3경기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왜냐면 또 경기를 다 하게 일일이 다 따져보면 1경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났고 그치 2경기 같은 경우도 일장이 형이 뭔가 압도적이었어. 전략을 걸었다가 바로 초반에 끝난 건데 이거는 약간
하이브, 막 드라, 가디언 뭐 나올 게 다 나온 경기라서 이게 원래라면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 영호가 조금씩 조금씩 역전하는 영호니까 그랬는데 이게 일장이 형이 영호 상대를 이렇게 역전해 버리니까는 와 대박이었네. 제 일장도 잘했고 근데 솔직히 초반에 영호의 움직임도 진짜 엄청 타이트하고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경기 시작 전에 말하다 만 게 그 또 혹시라도 좀 문제 생길까봐 안 말했는데 글래디의 단점이 뭡니까? 한 번 밀리면 쭉 밀려요. 랩에 넘어갈 때, 아니, 테란이. 랩에 넘어갈 때, 이제 지켜야 할 곳 동선도 이제 많으니까. 솔직히 랩에 할 때 조금 맵 빡세, 랩에 할 때. 여기저기 다 치고 들어오니까 뚫려있잖아, 센터가. 그치, 뭐 그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저글링이 저렇게 털려가지고 역전당한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뭘 말하기 좀 애매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작 전에 말하기 좀 애매해. 시작하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시작 전에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레벨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레벨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해줘봐. 아니 경기 하기 전에 못했던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약간 영호 형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또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게 뭐 설마 뭐 저쪽 기에 들어가서 뭐 이걸 진짜 조심을 할까봐? 그냥 헛소리였어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4경기 같은 경우는 또 2-1이지 않습니까? 2-1. 아 이건 2-1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변수가 아예 없는 맵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좀 약간 올인을 한다면 저그 유저로서 좀 저그 올인 칠 거 있나요? 요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기본기 싸움 해야 돼요, 투원은. 솔직히 말해서 투원에서는 준비할 거면은 뭐 그나마 뭐 설러커 같은 게 있긴 한데 약간 맵 자체가 좀 무난해. 그러니까 진짜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니 뭐 이용호를 조율장에 뭐 실력으로 잡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근데 마지막 3경기에서 좀 손이 풀렸잖아. 그래서 그냥 다 해야 된다? 그 감을 가서 다 해야 돼. 아니 그럼 너가 만약에 이용호 상대로 결승전에 왔다. 진짜 올라왔을 수도 있었잖아. 만약에 투원 경기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운영? 나는 7m 리럴컵. 와 좋네 그러면. 야 너 그러면 연습 도와줄 때는 홍구야.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 해줄게. 투원도 연습했어 그러면? 투원이요? 아니 투원은... 투원은 안 했어? 네. 투어는 어차피 많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해. 왜냐면은 워낙에 많이 하던 맵은 그러면 영호가 뭐 좀 노멀하게 한다는 건데. 노멀하게. 너는 도와줬어 투어? 나도 도와줬어. 아 진짜로? 그러면 일단 경기 준비 시작하고 나서 말해주세요. 나도 또 일장이한테 그 말을 했거든. 다른 맵은 모르겠는데. 왜? 아니 이 새끼 틀어놓고 씨발 콧방귀 꼈어 나한테. 말해주세요. 네. 말하세요. 딴 건 모르겠고 일장이 형한테 글래디에이터랑 투어는 무조건 원배로 더블 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다른 배우는 모르겠지만. 아니, 난 그 골드러시는 원언언이 좀 많이 할 것 같을 텐데. 그래서. 투어 설마? 아니야, 뭐 그런 거 없어. 아, 없어요. 그래서 형, 그 형한테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부담 같지. 뭐 예를 들어 보자. 뭐 구드론, 구호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배럭 더블 할 거니까. 대신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 아니 그럼 배럭 더블 상대로 만약에 배럭 더블이면 4드론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둘 다 안 먹혀요? 그리고 4인용 맵에서 4드론이 하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 글래드 같은 건 할 수 있어. 아니 야 4인용 맵에서 못하면 2인용 맵에서 원터치 운대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한데 말이. 아니 대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4드론이 그만큼. 아니 솔직히 테란이 4드론 당하는 경우 없잖아요 이제는. 뭔 개소리냐? 그때 이재동님이 저기 뭐냐 영호 상대로 4드론 해가지고 이겼었는데 그랜드 라인에서. 아니 그거는 예전이잖아. 엄청 예전. 예전보다 니보 지금 했을 때 예전이 훨씬 잘할 걸 재동님이. 아니 그거는 상관없잖아. 아니 그거 상관. 아니 근데 재동 형이 잘하는 상관없잖아. 아 재동 형, 아 재동 형 4드론 한 건데. 그리고 그게 있잖아 그게. 근데 갈피. 그래 또 씨발 김민철이 잡았잖아. 갈피를 잡을. 김민철이 4드론 해가지고 잡았잖아. 전진배럭이었잖아. 원배럭 더블 얘기하는 거지. 원배럭 더블 할 수도 있. 아니 원배럭 더블 말고 전진배럭 할 수도 있잖아. 너는 아까 전에 원배럭 더블한테 4드론이 되냐고 물어보고 갑자기 8배럭 맞아 왜 변하고 주는 거야 기분 나빠. 말하는데 갈피를 못 잡아 이 새끼들아. 맞아 이 새끼야. 나 없었으면 너 이거 못 잡았지. 아까 배럭 더블에 이런 얘기 못했지. 존나 짜증나. 나 이렇게 변하고 주는 거에 반응 잘 못한다고. 변하고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일단은 4경기인데 이 4경기 또 맵이 2-1이다. 아 너무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또 조율장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방금 경기력이 난 솔직히 그치?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오 저건 뭐야? 야 일단 4경기. 북은 좋고. 아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 조금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거는. 네. 근데 경기장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양대가 너무 멀어서. 한양대가 어디죠? 한양대.
테마의 결승전 대결 이용호 선수의 연승이 깨졌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잡아내면서 네 번째 경기 동점 스코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출장 선수예요. 예, 분위기상 아, 아니 근데 딱 이겨갖고 형 8강이잖아. 아 저희를 실망시켰죠. 아니 이거 정말 좋은 경기로 통해서 용도대 오늘 빼놨었죠. 어, 아니 너는 근데 야 너 오늘 뭐 내 팔 나한테 왔으면 너 팔을 딱 안 했을 거 같냐? 예? 내가 한번 진짜 영호 형이랑 오프라인에서 해보고 싶어. 못해 개새끼야. 해보고 싶었다고. 아 하면은 씨 영호랑 너랑 씨 못한다고. 아니 너 만약에 4강에서 뭐 영호랑 만났다 진짜 못한 아무것도 못해 처발했어. 어 진짜 아 우리 또 동포 어주강 우리 또 동포 아 또 중학교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 마지막 선배님 아 최종학년 선배님 오셨네. 어 아 최종학년 선배님 어서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까지 차단하는 선수가 아 근데 진짜 저 자리에 이범규가 만약에 있었다면 네, 한 경기 따라잡히는 아 근데 나 나는 솔직히 얘는 얘 말만 들어보지? 얘 말만 들어보지? 영원하신 주민은 이미 이겼어. 첫 경기 배로 지자마자 어 나는 여기 바로 받는데요. 어 그리고 어? 글레이디에서는 어 뭐 나는 뭐 저 선발 안 하는데 어 맞지 맞지 옆에 먹고 그걸 업하고 하이킹 빨래가고 새끼는 그냥 3명 처방해가지고 그리고 골드러시고 짝재동 빌드 막 해서 발견했는데 그렇지 아니 11월 내내 6승 16패했어요. 아니 승률이 27%밖에 안 아니 자신 있다 했지 이 나온 안 했어요 내가 자신 있었으면 1장이요 자꾸 네가 올라갔어야지. 그러니까 아쉽다고 씨발 아니 하나도 안 하셨어 왠 줄 알아? 너 5경기에 너 그 주춤주춤거리는 봤냐? 기억한다? 아니 저 아쉽게 왔어요. 한 번의 회심의 그 드랍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죠. 예, 승률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아 과연 그 상대 파워드롭을 가지고 나올 수있을까 아쉽게 그런데 멋지게 네, 가지고 나오면서 승률을 따냈지 않습니까? 아이 투원에서의 그 승률이 좋지 않고 아 투원 아 진짜 원매력 더블 할 건데 이 원매력 더블을 잡을 수가 없다. 진짜 100% 원매력 더블 한번 막고 양이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후의 적응을 되기 위해 약간 그 적응을 약간 그 기복이란 게 있잖아. 어떨 때는 준다. 그리고 그런 야구 선수들 뭐 잘 던질 때 뭐 그런 뭐 표현 쓰는 게 있잖아. 잘 긁힌다거나 뭐 그런 게 있죠. 잘 긁힐 때는 약간 공기도 잘 잡아. 투원 같은 데요. 잘 되면은. 그리고 뭐 공감 못하세요. 자기는 뭐 영어 잘 잡을 때 있지 않아요? 아 공감 저 저기 앉아 있는 거 상상했어요. 아니 하지 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영어를 좀 약간 아까 방금 생각이 드는데 원배로 떠오르면 100%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잡으니까 여기서 호화서 생더블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영호가 생더블도 은근히 어 그니까 생더블을 많이 해. 근데 어.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 지금은 지금은 절대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생더블 하는 판단 내리면 진짜 아 솔직히 말해서 친구 아니야? 진짜로? 나 팬티 굽는다 여기서 아 진짜 만약에 맞지? 생더블 하면은 나 영호면 그럴 것 같아 심리전 아 솔직히 말해서 영호가 그런 심리전 그러니까 존나 잘하잖아. 생더블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하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안 할 것 같아. 이번 경기는 안 할 것 같다. 만약에 한다 그럼 진짜 이거는 어 걔 레전드지 진짜. 영호 이길 사람 아예 없다 라고 보면 된다 진짜. 자 일단 대각선인데 이러면은 저거 괜찮지 않아? 근데 심리상으로 괜찮지. 어. 와 투혼 테란 저그 대 테라. 와 5대12 이건 아니지 진짜. 씨. 아 이거 투혼 없애야 돼 이제. 이거 밸런스 안 맞아 이거. 야 너한테 밸런스 맞는 거 아니 아니야? 이거 안 맞아 진짜 안 맞지 않냐 이거. 아, 솔직히 테란 여기서 뭐 테란 뭐 밸런스 빌비다 하는 거 뻔뻔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나한테 항상 방송에서도 말하는데 내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뭐 투혼은 그러니까 서피스 투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난 딱 말해요. 서킷은 저그전이 조금 빡센데 투어는 저그전 무조건 내가 테라에 좋다고 말을 하고 대신 토스전은 서킷이고 투어이고 뭐 더 나은 게 없다. 아이씨 와 근데 중요한 건 나 지금 태뻔뻔 진짜 지금 지금 직접 봤어. 와 진짜 와 진짜 투어는 저그전이 좋은 건 팩트예요. 근데 토스가 징징댈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 토스가 진짜 투어에서 존나 안 좋아. 아니 너는 그냥 어디서 해도 안 좋아. 너 중원에 어 누구시지? 어? 이분 좀 많이 어? 그러게? 어 누구시지? 누구시더라? 아 아버지 아 일장이 나 아버님? 일단 배럽 덮고 있네요.
아, 배럭 더블 하네. 아 그러니까 이 배럭 더블 이거 100%인데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영호가 풀치마에서 이거는 좀 그럴 때가 있어. 영호가 생더블 할 때는 약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대를 조금 빡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 생더블 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이재동이랑 옛날에 어디서 막 3연생 더블인가?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재동이 형이랑 했을 땐가 어디 대회에서. 그게 뭐냐면 약간 상대가 좀 많이 빡셀 것 같으면 일부러 자기가 생더블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려고. 근데 이건 솔직히 자기가 자신 있는 많이 있을 거야. 자신이 솔직히. 일단은 이거 원배럭 더블 대 12 한마당 제일 무난한 건데 여기선 그냥 선행비 500배럭 때릴 것 같아요. 100%야? 100%? 100% 이 맵에서는 그냥 자기가 지금 원래 하던 정석 운영으로 절대 안 침마. 근데 일장이 형은 일장이 형은 어쨌든 일장이 형 아주 미묘하게 살짝 다르게 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투원에서? 완전 그러니까 정석 류인데 완전 생정석. 아이고 아 여기서 아니 이건 커요. 왜냐하면 네. 대각선에서 까츠로시를 당하게 되면 밀탈이 존나 느려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건 뭐 연습 때 내가 많이 해놨고 그래도 뭐 심리적으로 타격은 없을 거예요. 자리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우가 만약에 오른쪽 자리면 미나도 잘 캐고 내가 또 그 말했어 맞다 투원에서 일장이 형한테 형이 왼쪽 뜨면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뜨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게 오른쪽 가스를 당해도 가스통이 위에 있잖아 안바닥 그치 그 아래야 그 오른쪽도 미나를 잘 캐잖아 가스로치 할 때 100원 안 되는 경우 있어 자리가 조금 안 좋아 이번에 일장이 형이 와 또 선앤배 오바락 때려버리네 이 선 이 투원에서 이 형은 선앤배 오바락 나도 연습 때 이거 나도 연습 때 투베러가 한 판도 안 했어요. 난 무조건 선앤배 오바라 진짜로. 이거는 내가 100% 이거 할 거라고 느낌 왔었어요. 투혼이랑. 아니 근데 성균이도 정말 최고의 테란이지만 이게 성균이 선앤배 오바라기라 영호 선앤배 오바라기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말이 움직임부터. 오늘 한번 멸망전 해봐요 형님. 선앤배 오바라 이거 저희들은 저희 복박이들은 기류다 빌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버릴 때 되지 않았어? 아니 진짜 기류다 빌드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선앤배 오바락을 이게 진짜 대처를 잘하는 거는 그냥 잘 맞고 잘 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컨트롤 실수 하나도 안 나고. 근데 내가 저거 유저한테 들었는데 뮤탈 컨트롤 한번 픽사리나 보니까 게임 끝난다는데 맞아요? 이용호 상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픽살이 나도 한번 또 뮤링으로 잘 싸먹으면 그 이제 운영 간단 말이야. 하이브가 중요한 그거야. 약간 중요 포인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몽규도 솔직히 요즘에 교수들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있는 게 홍보도 이제 운영에 그렇게 실력이 좀 많이 늘었고 잘한다는 게 일단 오른손에 하이브 왼손에 삼가스만 쥐면 솔직히 거기서부터 운영 어떻게든 억지로 끌고 갔었다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포인트는 그거예요. 진짜 하이브랑 삼가스. 그러니까 삼가스를 옛날에는 빨리 먹는 게 트렌드였잖아. 근데 이제 요즘은 빨리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먹기만 하면 이력이 된다 이거예요. 7뮤 1월이네요. 와, 7뮤 1월 맞아. 아 7뮤 1월. 아 네 이거를 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바로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막 설러컬 했다가 그 다음에는 7뮤 1월을 하는 척 히든을 지었다가 그냥 뮤탈 그것도 했다가 근데 이 형이 좀 약간 연습을 하면서 7뮤 1월 커로 좀 약간 마음을 붙였구나. 좀 시행착오가 많았네. 근데 7뮤 1월이 왜 좋냐면 네. 최소 중박이야 이거. 아 봤죠? 일단 히드라 레스코드에 봤고 아니 이렇게 바로 걸리면 차라리 그냥 히든 럭커 많아보게 그냥 완전 올 뮤탈. 왜냐면 이게 적의 입장에서는 그 심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테라 입장에서 히데를 적어 가버리면 100% 럭커 뽑을 거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린 한 부대를 바로 나가요. 이렇게? 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는 지금 나가는 거는 타이어 좀 타이트한데?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나가는 거? 잠깐만 아니 테크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타이트하냐고? 근데 원래 일장이 형은
계획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상큼 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핫도그 당했잖아. 테란이 조금 깨끗하게 나서 안 찍히는 거야. 스타일이 빠르잖아. 잠시만 아이고 내가 나 생각했다. 들어가 나 왜? 어 그렇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나 이거 짜 먹어야지. 이거는 쪼가 이득인데. 어 이러면 쪼가 엄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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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니가 지금 아니 7메탈이 왜 7을 1월이 되냐면 왜 7을 1월이 좋냐면 7메탈이면 미탈이 SCP 원샷 원킬이거든요. 그렇죠. 다섯 마리는 원샷 원킬이 아니기 때문에 미탈이 할 게 없어. 그냥 날아다니고 해야. 다섯 마리는 왜냐면 마린도 못 잘라 먹어. 저거는 이런 건 잘라 먹을 먹을 것 같지만 이거조차도 막 잘라 먹는데 조금 힘들단 말이지. 메딕이 치료해주잖아. 원샷 원킬이 잘 안 되니까. 아 끝났어. 아니 그 아까 전에 저글링이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 있었지? 갑자기 바로 합류됐으면 그냥 강싸는 거 아 가스 두 마리야. 여기서 뭐야? 수비를 하는데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이 있다 보면은 아 왜 이렇게 게임이 조인나 했네. 아니 저거 씨 아니 마지막에 뺀 거 아니야? 설마 처음부터 두 마리 뺀 거야? 취소되고 다시 아니 근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다리가 안 돼? 아니 안 되고 망하도 안 좋아요 이거는. 게임 터졌어 그냥. 이제 처리되는데? 아 가스 두 마리다. 두 마리가 처음부터 캔 건가? 아, 그런 거 같아. 그게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세 마리 가져갔고 중간에 뮤탄스가 이렇게 끌어먹으면서 아까 맘에 뚫기 들어올 때 뺀 거 아니에요? 맘에 뚫기 들어올 때? 모르겠네. 아 그때 들어 나갔을 때? 어.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전혀 안 할 만해요 지금. 왜냐하면 테란 지금 쭉쭉 올라갔네 지금. 머신샷 달았네. 아니 그러니까 그 머신샷. 아 저거 이제 봤나? 아 못 봤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끝날 때까지 못 볼 것 같은데? 어. 하이버야. 와. 아유 중요한 게 그거다. 이 형이 자기가 썬큰으로 막을 줄 알고 저글링이 위로 간 게 11시 SCB 잡으러 갔어. 아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을 줄 알고 SCB 잡으러 갔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면 근데 약간 정적 상황인데 지금 이게 더 심리적으로 저거한테 위축돼. 왜냐 뭘지 모르거든 지금. 와 그리고 영호 형이 사업을 이제 찍었네. 뭐. 나 사업 안 찍고 팩토리 존나 빨리 지은 거야. 커넨비 500억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영호는 처음에 스캔 뿌렸을 때 히덴 봤어요. 그러니까 영호는 처음에 아마다 뻥커 박았잖아. 그러니까 선러퍼만 생각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바로 팩토리 지은 거야. 사업 안 찍고. 아 선러퍼인 줄 알고. 그러고 나서 뮤탈 나오니까 그때 터렛 박은 거거든. 그러니까 영호가 지금 상황이 자기가 연습했을 때 상황 중에서 지금 제일 베스트 상황이라는 거지. 아, 근데 가스가 아직도 두 개 캐고 있어.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가스 없으면 뭐 어떻게 이기냐. 가스 병력을 최대한 미사일 더 찍었네. 아, 후달리나 보다. 스플러만 좋은 타이밍에 나오면은 들어올려나? 공장 안 당할 수 있습니다. 11시 확장 기지는. 근데 이건 들어오면 저거 입장에서 헛되길 것 같은데. 근데 안 마당할 수도 있어. 이러고 영호 형 자주 안 마당하거든요. 저글링들이 위치를 뻘쳐내면 어, 차라리 뻘쳐내면 오히려 하이브 그래도 머린 숫자도 꽤 되고 탱크였으면 조금 빡세질 수 있잖아. 아 근데 이거 가스 두 마리 걔 암 아니냐 진짜. 아니 이거 와 아니 가스 두 마리는 솔직히 야 가스 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 있는 거 두 마리 캐면은 찾기 힘들어 찾기 힘들어 찾기도 힘들고. 아 야 이거 영호가 미친 게 마린을 저 일곱 단위 축하부터 이 해처리는 이 해처리를 지키려면 요 돌을 풀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후발대가 11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녹화랑 거의 내요 이쪽에.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되면 오히려 강해진 건 이용호거든요. 병력이 합쳐지게 하면 안 됩니다. 병력이 합쳐지게 하면 안 돼요. 와 근데 헤이크 개지렸다 진짜. 와. 아 근데 이거 민장이 형이 진짜 완전히 당했네요. 이거라도 보면서 솔직히 럭커 세 마리 아니면 자리 비우면 안 되거든 원래. 잘했어요. 와 밑에 합류되면 이거 그냥 뚫리거든요. 와 이러다니까 신형의 차이가 크고요. 아 이건 영호가 너무 만족하고 저그 입장에서도 실수를 하게 된다. 실수를 하게 돼요 결국에. 내려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뚫었거든요. 아 난 그게 궁금하다. 아다리 안 맞은 이유가 그 뭐냐 처음부터 두 마리 판 건지 그 아까 전에 두고 나왔을 때 두 마리 판 건지. 내 생각에는 설마 처음부터 두 마리는 솔직히 어 이제 봤다 이제 봤다 이제 세 마리다. 내 생각에는 마음에 뚫기 왔을 때 뺀 게 아니고 한 마리가 실수. 싶은데 자 폭력 위쪽에 후발대가 왔거든요. 테란 후발대가
그 아까 전에 진짜 딱 보기 아슬아슬하게 막으면서 뮤탈 안 죽었어. 덩큰이 좀 몇 초만 빨랐으면 아래쪽으로 오히려 마메가 뮤탈을 못 잡고 죽었으면 엉덩 위로 올라간 이 전술적인 판단 한 번이 정말 말 그대로 이용호의 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는 지금 이제 군발일까요? 보통의 테란과는 생각 자체가 지금 같은데 내가 보통 홍구가 가면 이제 이기는데? 말하는 거 홍구가 이길 거예요 여러분. 감시장에서 다음 시즌 아 이번 아니 이번에도 지스타 있잖아. 지스타 하면 이몽규 1차 누굽니까? 저 몽군요. 이거 일단 몽군 이거 100% 자기가 한번 이기고 영웅 만들어 간다 이거 아니에요? 4강은 누군데? 4강 고성용 인철이요? 하려고 노력하지. 아, 하늘인가? 아 하늘이다 하늘. 어 그럼 뭐 이미 결승까지 갔다 왔습니까? 너 결승 갔단 마인드 아니야 지금? 아 모르겠어. 아 근데 요새 좀 스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지스타에서 이몽규랑 이영호 결승전 한다. 존나 재밌겠다. 그럼 진짜 신나도록 가줄게. 진짜. 진짜 신나도록 가줄게. 아니 응원해야지 이 양반아. 아니 그러니까 신나도록 가줄게 정말로. 아 형 누구한테 줬어? 나 안 나갔지. 지금 바라보고 나 근데 나갔어도 큰일 났어. 4강 고성이었는데. 어느 지역 쪽에다가 스타트워크를 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결승 제동님이었어. 만약에 고성이 형 이겼어. 근데 어쩌라고? 아 이긴단 마인드지. 너 보성이 형한테 최근에 스폰방 지지 않았냐? 이겼는데? 쪽에다가 멀티하고 그다음에 멀티 아까처럼 페이스 쪽에다가 멀티하고 하나를 동시에 하나를 더 하는. 아니 근데 뭘 4강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진짜 4강이었어. 부전승 4강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4강이야. 4강이라고 하시라고 1차라고 했어. 1차라고 했어. 아니 대지표상 4강이라고 적혀있어서 4강이라고 말한건데. 아 근데 경기 좀 봅시다 우리. 아 솔직히 말할게요. 근데 경기가 지금 거의 뭐 9대1 9대1이에요. 10대1이요? 10대1은 또 뭐냐. 아우 진짜 씨. 지금 황창민이 쭉 걸어잠근 작업을 중요 포인트가 진짜 그냥 영호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타이트해. 그래서 저그가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솔직히 자리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 자리였으면 가스로 아, 저게 안 당하고 안 맞는 가스가 위에 있으면 또 타이크가 빠르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와 근데 이거 요거 진짜 많이 박았는데도 박았는데도 인구수 인구수 두 배 차이 난다. 인구수 더블 스포 박았는데도 이게 진짜 아까 글래디에이터랑은 차원이 다른 게임이죠. 글래디에이터는 어쨌든 탑가스를 먹고 시작했고 그리고 병력 돌릴 길이 많았지만 지금 병력 돌릴 데가 없어요. 변수가 진짜 1도 없어요. 변수가 진짜 1도 없어요. 와 레이트 메카닉 가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와 이러다가 존나게 버티다 여정 가능합니까? 그거는 스타팅으로 먹어야 돼. 스타팅도 안 돼 지금 상황. 아니 지금 안 되긴 하는데 엄청 그래도 스타팅은 가스를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막 대역전승 영호 상대로 막 역전승 했을 때도 결국엔 스타팅을 먹고 가스를 먹었기 때문에 뭐 민철이도 뭐 다 막 대역전을 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옆에를 먹었기 때문에 닭가스를 지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역전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는 거죠. 와 해철이 여기 두 개 돌리는 거는 너무 암울하다. 저 해철이가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테란의 추가 합장은 늘어만 가고 있고 이영호가 너무 완벽하다. 쌓이게 되죠. 뭐 미스가 없다 미스가. 그러니까 얘는 미스샷이 없어요. 미스샷이 한 번도 실수 없다. 다 정타 게임 중에 다 정타. 게임 중에 실수가 없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실수를 한 번도 안 한다. 맥장학을 이영호 선수에게 너무 많이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게임에도 조일장이 역전 못하냐고? 그 정도 아닌가요? 역전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 정도 아니랍니다. 아니 이렇게 되는 와중에도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이 형은. 아 이거는 와 끝나 타이틀이 한다. 거기 움직임 자체가 어디든 병력이 다 있어 이용호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개 타이틀하게 하는데 진짜로?
막으면 또 오고 막으면 또 오고 계속 이러네 지금 상황. 모든 곳에 병력이 다 있고 모든 곳에 병력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6시 확장 지역 쪽으로 공격. 달리 이병에서 정우가 이 영혼을 상대를 하는 아 이런 그 이게 진짜 영혼을 잡으려면은 와 GG 존나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기 자체가 이렇게 보면 버리니까 이영호 선수의 1승 시즌 3연승 우승 골든 트로피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도 이 ASL 안에서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아 대기록을 갖고 있지 못했어. 야 이영호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거 3번 아, 연속 우승을 3회나 차지하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 누구도 예, 해내지 못했던 자 감히 꿈도 꾸기 힘들었던 그런 업적을 와, 드디어 네. 이영호 선수가 아,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결국에 예, 아 진짜 이영호 선수 아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을 받았지만 사실 이렇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또 연속에서 우승 컵을 든다는 건 이봉규 말고 나를 말이 없다 누군가 저기 가야지 막을 아 진짜 이봉규 말고 막을 사람이 없다 진짜 이뤄낼 수 없는 진짜 대기록 중에 대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잡아야 이 대기록의 행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봉규가 잡아야 돼 이봉규가 잡아야 돼 그 이상도 가능한 이영호 선수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아, 현재에서 게임 저렇게 잘하는 게임만 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아, 결국 보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아, 좀 아쉽겠네요. 대장선수는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얘 뭘 이렇게 역사에 남을 오늘의 주인공 세컨드 리마스터 리그 초대 우승자 이영호.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하고 이제 수많은 팬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영호 선수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던 그 어떤 결승보다도 대박이네. 더 많은 준비를 해왔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우승을 해낸 이영호 선수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상대는 정말 어려운 상대고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정규가 여러 가지 전략 쓸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그 이영호 선수의 완벽함이 오늘 이 무대에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3-3-3이라는 대기록 세웠고요. KT 함께하는 ASL 시즌 4 오! 고강민님이다! 병영이도 왔네. 어떠세요? 병영이네? 병영이 아스트라 잘생겼네? 진짜 우승하고 싶었는데 병영이 알아. 이번에는 진짜 너무 우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승해서 진짜 너무 다행이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진짜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정신없이 연습만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로 예. 대단하다 진짜로 제가 대단해 정말 이렇게 이영호 선수의 완벽한 뒤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노력을 진짜 잘한다. 하는 게 항상 뒤에서 좀 존재하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게요. 아 잠시만 어머니 아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1등 말고 나 이영호에게는 이란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 수많은 분들 앞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건 1등이다. 이 마음가짐이 지금의 이영호 선수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2고요. 지금 진호 형 비하 발언이야? 생각해봤어요. 1등 아니면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일단 3회 연속 또 이렇게 1을 좋아하다 보니까 3회 우승을 하게 됐고 빨리 팬분들하고 즐기고 싶고 다들 또 이제 지스타도 있고 또 다음 시즌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또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팬분들이 해줍니다. 지금의 이영호 선수의 기량이라면 AS 뭐 5, 6 뭐 계속 리그가 진행돼도 이영호 선수의 이 품을 유지할 거라는 팬들의 그 많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응원이 있고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현역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회 연속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팬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일단 아프리카 BJ를 시작하면서 1차 목표가 3회 우승 333 달성하자는데 달성했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종족으로 나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테라는 졸업하고 다른 종족 테라는 명예 졸업하고 다른 종족으로 나가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이용 선수 기억나게 하지 마. 우승자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기억나게 하지 말라고. 네,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 계시죠. 오늘 우선 준우승 시상에 대한 시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서수기 대표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가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영호가 조금 너가 진 것 같아. 나 지지. 네, ASL 시즌4 KT와 함께해서 오늘 시상자로 나와주신 서수기 대표님, 정말 이 선수들의 엄청난 노력이 담긴 이 경기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다음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요. 맞아? 진짜 잘했죠 우리 선수들. 예, 너무 멋지고 또 오늘 특별히 전 세계 최초 리마스터의 대회였고 우승한 우리 이용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멋진 경기를 보여준 주일장 선수도 너무 멋졌고 누구보다도 멋진 것은 이 현장을 가득 메워준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T와 함께는 ASL 시즌4 준우승. 오, 저분 뭐야? 저그 히어로 조일창!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준 조일창 선수에게는요,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2천만 원? 풀사트까지 가는 접전, 힘든 여정 끝에 결승전에 올라서 조준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유적으로 이번 시즌을 빛내준 조일장 선수에게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분들과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 그리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힘이 해주길 바랍니다. KT부터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준우승 시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신 아프리카TV 서수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승자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KT와 함께하는 ASL, KT와 함께하는 ASL 시즌4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초대리그. 이번 시상에는요, 이 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고마우신 분이 자리를 해주시겠습니다. KT 인터넷 사업 담당 수석 팀장 신영준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 기관 인터넷 관계하는 ASL 시즌4 선수의 열정에 항상 응원을 해주신 분입니다. 수석팀장? 그럼 팀장. 우승자를 호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V가 인터넷 관계하는 ASL 시즌4 아니지 잠깐 ASL 3회 우승 잠깐, 역사 그 자체 플래시 이영호. 이영호 선수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역대 최고의 상금이 걸린 ASL 시즌4 6천만원 상금뿐만 아니라 지겹겠다 이제 상반으로 지겹겠다. 3회 연승을 축하해주는 골든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골든 트로피 최종 경기 진짜 저 골드일까요? 갓 이영호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영호 선수에게는요, 골든 배지, 골든 트로피와 더 완벽한 경기를 하라는 의미로 골든 차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선물로 차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각도, 도결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한 골든 차! 자, 이영호 선수가 골든 차가 뭐야? 3종 세트를 받게 됩니다. 우승을 차지한 이영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와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AS 아니 아프리카도 영웅 우승할 줄 알았다 보다. ASL이 골든차트 뭐야? 화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이런 멋진 기회를 제공해 주신 KTM 인터내셔널 등 수석 팀장 신영준님께도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잠시 이쪽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KT 함께하는 AS 시즌4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뭐야 이거? 함성을 보내주시고 박수를 쳐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건 팬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즌에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트로피 세레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멀리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에이스 마지막이냐? 아 근데 패자 인터뷰도 좀 하지. 이장용도 하고 싶은 말 많아. 나도 약간